감사합니다. 네. 지금 우리 인생에서 신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우리 쾌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쾌활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.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이 생명체 중에서 어떤 생명체냐면 여러분들이 음식 생명체가 있어요. 음식 생명체가 있는데 이게 살짝 며칠 지나면 여러분 기분 속에 혹시 변질이 됐을 거 아닌가 하는 이게 의심이 들면서 살짝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나서 그때 물어 앉으세요. 괜찮을 거야. 괜찮을 거야. 이렇게 하고 더더욱 이걸 또 인정받고 싶어서 혹시 무심해서 괜찮습니까? 막 이런 질문해가 괜찮다 막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. 먹는다. 그런데 입에 있는 순간 느낌이 달라. 그래서 먹지 못하고 도로 내놓는데 어떤 분은 꾸역꾸역 먹어서 괜찮다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려고 미래 엮는 분도 있습니다.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세요. 이미 여러분 괜찮은 음식한테 괜찮을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런 마음조차 내지도 않아요. 그냥 먹어요. 이렇게 할 때면 이미 끝났어요. 나는 다 알아요. 아이고 벌써 이렇게 할 때 벌써 알아봤는데 뭘 뒤에서 또 한다고 뭐 되게 웃기지. 네 마음으로 네 내 못 믿잖아. 내가 어떻게 해? 니를 믿겠냐? 끝났어.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미시한 마음을 사용했지만 자기 사용한 마음은 잊어버리고 다 마음먹기 달린다 했어. 스승님께서 뭐든지 마음으로 법제하면 괜찮다 했어. 그래서 뭐 덕분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 괜찮아지는 건 맞는데 괜찮은 종류가 달라요. 괜찮아지더라도 몸에 들어왔을 때 흔쾌히 좋은 기운을 바뀌지 않고 해롭지 않은 정도까지 된 거예요. 에요. 그런데 진짜 괜찮은 음식은 괜찮는지 묻지 않아요. 그냥 먹어요. 이런 거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어요. 저는 이 괜찮을 거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요?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100% 법제가 돼요. 요게 차이점. 여러분들은 자꾸 요거 며칠 됐을 건데 뭐 저거 저짜고를 한 뒤에 법제를 해.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돼. 이미 시작할 때 이미 끝났어. 왜? 지구는 인가로 돌아. 콩 심으면 수박이 어떻게 나오냐. 콩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지. 안 돼. 요거는 여러분 명심하시라고. 그래서 여러분들 턱 뒤에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. 이 새니까 일러주는데 자기 부인 의심하지 마시라니까. 진짜 괜찮은 분이야. 자기 신랑 의심하지 말라니까 진짜 괜찮은. 아이고 옆으로 센 건 아닌가. 그때 이미 끝났다. 뭐 옆으로 샜다고 제가 다 해놓고 그럴 뿐이 아니야. 그럴 때는 땡이야. 예. 네. 아니 출발이 벌써 옆으로 샜다고 제가 농사를 지나놓고 또 아닐 거다고 왜 그런 행동을 하냐. 그러면 처음부터 못 믿는다 이 말을. 난 당신을 믿는다. 믿는다 말을 왜 하냐고. 믿는 사람 믿는다 말을 절대 안 해. 그냥 믿고 살아요. 이걸 알아요. 당신 사랑한다 말 듣고 싶어 하니까 사랑한다 해주는 거예요. 왜? 사랑하는데 뭐 굳이 사랑한다. 왜? 사랑의 표현은 느낌이야. 그저 고마워하는 느낌이 전달되면 사랑받는 느낌이 와요. 꼭 사랑한다 안 해도. 근데 사랑한다고 해줘야 된다고 의무적으로. 뭐 사랑해. 사랑하는데 느낌은 안 와. 이런 것도 있다고. 잘못 배달된 택배인 줄 알고 돌려보내야 된다. 이런 것도 꼭 아시기 바랍니다. 마음은 이렇게 아주 찬란하게 아주 미시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. 왜 그럴까요? 빨리 대답 안 하네. 우리는 하나니까 전달이 안 될 수가 없다고요. 아셨죠? 괜찮을 거야 할 때는 끝났다. 꼭 아셨지. 괜찮은데 무슨 괜찮을 거라고 왜 거기다 갖다 붙여. 그냥 먹지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